대한민국 대표 영문법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좀더 쉽게 이해하면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어 줄여서 보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보어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연결고리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는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뭐뭐이다,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예문 보면 This is my room. 이것은 입니다. My room. 제 가방이 아니라 제 방입니다. She's my little sister. 그녀는 입니다. Little sister 하면은 여동생이 되는 거죠. 자, 앞에 어떤 주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써야 하는 비동사의 종류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주어가 하나의 사물이나 사람 등을 나타낼 때는 is를 쓰고 여러 개를 나타낼 때는 are를 씁니다. 하나를 우리 어렸을 때 단수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 개를 반대로 복수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복수일 때는 명사 다음에 s나 es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주어가 단수일 때, 하나일 때는 비동사를 is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 개 복수일 때는 비동사는 are를 쓰셔야 됩니다. 자,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These are my shoes. 이것들이라는 여러 개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are를 쓴 거죠. 이것들은 제 신발입니다. The dog is huge. 자, the dog은 단수 한 마리네요. 그러니까 is를 썼죠. 그 개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명사 대신해서 쓰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대명사 I, you, he, she, it 이런 것들 다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도 써야 하는 비동사의 종류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먼저 I가 나오면 am을 써야 되고요. you가 나오면 are를 써야 됩니다. he, she, it이 나오면 is를 써야 돼요. 이건 간단한 거죠. 왜냐면 그 남자도 한 명, 그 여자도 한 명, 그것도 하나 단수들이니까 is. we 우리들은 여러 명이니까 are. 너희들 you 여러 명 are 복수. they are를 써야 됩니다. I'm the tallest in my family. 내가 tallest니까 키가 제일 커요. 우리 가족에서 I가 나올 때는 비동사 am을 쓰죠. He is a police officer. 자, police officer는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경찰입니다. He가 나왔으니까 is를 쓰는 게 맞는 거죠. They are so kind to me. 자, they가 나올 때는 비동사 are를 씁니다. 그들은 저에게 정말로 친절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동영상, 랭귀지 몬스터 네이버 포스트나 랭귀지 몬스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